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3월 1일 3.1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오후 1시 18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여러분 오랜만에 그 원문 강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우스가 움직이는 걸 잘 보십시오. 마우스 화살표를 따라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서기 918년 6월 2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6월 24일이 무슨 날이었었냐면은 을축 소의 날입니다. 날이 그 조왈 임금이 뭐라고 또 이제 말했느냐면은 위국 나라를 위해서 할위 나라고 당무절곰 뭘 여러분들 전략한다든지 절검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뭘 아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끼는 것이 예, 마땅한 책무다 이런 얘기죠. 뭘 아끼는 것이 마땅한 책무냐 여기 나옵니다. 민부창실 이자가 뭐냐면 순자냐면은 비록수자입니다. 비록수. 그 다음에 유수 가물한 한식 기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가물어서 기근이 와서 가물한 기근이니까 가물어서 기근이 온다 해도 백성들의 창고가 부하다 이거야. 백성들의 창고가 곡식으로 가득하면은 가물어서 기근이 온들 불농위환 무슨 걱정이겠는가?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근심환자입니다. 근심환. 근심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 이게 아니부리니까 근심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창고가 가득하면은 가물어서 기근이 온다고 해도 걱정할 일이 없다 이겁니다. 소유 내장 급동 잠깐만요. 동궁 시북 적곡 쇠 오래들 이게 뭐냐면은 오렐구자입니다. 오렐구.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쌓아놓은 곡식이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내장과 동궁에 내장 동궁 시급에 쌓아놓은 오래된 곡식이 있다 한들 그 곡식들이 이게 무슨 자면 말이죠. 썩을 후자입니다. 이게 썩을 후. 썩어서 손상이 오는 그게 반드시 있다 생긴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창고에 잠겨서 오래된 그런 곡식들은 썩어서 이제 손실이 올 수밖에 없다 그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내봉 낭중 능범을 심곡사로 임명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뭐 고려사의 그 하나의 직책의 이름이죠. 벼슬레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봉 이내봉원 외랑중 내봉원 외랑중
내봉외랑 중 내봉원외랑 중을 내봉원외랑 중 내봉사 이금회 목이 좀 뭐 좀 빠뜨린 게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 그 빠진 글자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무슨 글자가 빠졌느냐면은 내가 이 빠뜨린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빠뜨린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거를 이제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내봉원 외랑 이 마우스, 이 마우스가 움직이는 걸 잘 보십시오. 내봉원외랑 윤형을 내봉낭중으로 내봉사 이긍회를 내봉원외로 임명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이거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을추길에 임금이 지시를 내렸다. 나라를 위해서는 전략에 힘써야 한다. 전략에 힘써야 한다. 평소에 백성이 부유해서 창고가 넉넉하면은 가뭄이 와서 가뭄으로 기근이 온들 무슨 걱정이겠는가?
그래서 내장이 있는 것과 동궁의 시급에 쌓아둔 곡식은 오래돼서 썩은 것이 많을 것이니 썩은 것이 많을 것이니 이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관리하는 창고의 곡식을 관리하는 내봉랑중 능범을 심곡사로 임명한다. 이것이 이제 고려의 관직입니다. 임명한다. 내봉 원외랑 윤효을 내봉랑중으로 이것도 이제 고려의 관직입니다. 고려의 관직. 그러니까 내봉랑중이 일을 하던 사람을 심곡사로 임명했으니까 내봉랑중 자리가 비어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어있는 내봉랑중이란 자리를 또 다른 사람을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봉원회랑 윤영을 내봉랑중으로 내봉사 이긍휘를 내봉원회로 임명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했던 그 곳으로 돌아가면은 이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날은 이제 918년 6월 24일은 그 임금이라는 누구겠습니까? 태조잖아요. 왕건. 초대 이제 고려의 초대 임금이죠. 국가를 위해서 절감해야 된다. 뭘 절감해야 되느냐? 곡식을 절감해야 된다. 곡식을 절감하면은 곡식을 절감해서 평소에 그 창고에 곡식이 그득하면은 가뭄이 와서 가뭄이 온들 무슨 걱정이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창고에 곡식이 많이 쌓여 있으면은 썩어서 손실되는 것도 많을 테고 하니까 그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심곡사로 임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봉랑중 능범을 심곡사로 임명하고 내봉원회랑 윤영을 내봉랑중으로 내봉사 이긍회를 내봉원회로 임명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있는 곡식을 썩지 않게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관직을 임명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원문 강독 고려사 태조 판례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원문 강독을 하면서 많이 이게 조금 막히고 이릅니다. 더듬거리고 막히는데 나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나도 요즘에 한글 전용 시대가 되어서 여러분들 뭐 한문을 그렇게 쓸 일이 없잖아요.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한글 전용 시대에 다 한글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세상인데 남들은 다 한글을 사용하는데 나 홀로 이렇게 한문을 쓰고 이렇게 하면은 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뭐 그래서 세상이 다 한글을 쓰니까 나도 또 한글을 쓰게 되더라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이 자꾸 사용을 해야 능숙해지고 그러는데
자꾸 사용을 하지 않는 환경이 되니까 이 서먹서먹해지고 좀 막히고 이런 게 많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그 창고의 곡식을 썩지 않게 관리하는 그런 직책을 임명했다. 이 골자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문 강독 고려사 태조 8회를 했습니다.